내가 보니까 이건 내가 할 수가 없어. 오랜만에 하니 짜릿짜릿하구만. 아 형이 하면 이렇게 안 해도 되지. 아니 이렇게 무단 못한다고. 맞대기 이렇게는 못하지. 맞대기로 그냥 붙이고 올리고 그런 식으로 해서 가 못 치고 가서 치고 이런 식으로 해야지. 야 나는 이게 있잖아. 응? 말하려고 그랬더니 말 안 하길 잘했네. 나는 아까 여기서 봤을 때는 전류가 있었잖아 저쪽으로. 날개가 이렇게. 그래서 이게 반대로 깎는 거 그랬고 야 이씨 저거 맞나 보네. 이게 얘기 한마디 또 잘못하면 또. 이게 50대 50이야. 맞나 안 맞나. 그니까 나. 나 이게 저거 잘못된 거 같은데 그래서 말을 안 했지. 위아래가 있어 이거? 이래도 콘크리트 좀 타달라 되지.
엄마한테. 이리 와. 아, 자꾸 쫓아온대. 더워. 모자 쓰고 해. 아니, 그럼 더 덤벼. 가만 놔둬. 가만 있어. 그렇게 하면 더 덤벼. 오케이. 이 가세가 이래 진짜 중요한 거예요. 이게 가세를 대놓으면은 전체 구조물이 완전히 일체화 되거든요. 아까는 낭창낭창 했는데 한번 밀어보세요, 형님. 아무 쪽에서 밀어봐도 어휴, 튼튼해, 튼튼해. 움직임을 안 하죠. 훅도 안 하는데? 이렇게 가세가 크면 클수록, 크면 클수록 더 완벽하게 안정화가 되는 거예요. 아, 여기 매달려서 운동해도 되겠는데? 그건 잘 모르겠고.